퐁당퐁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던지자. 그렇지. 언제 과일도 맘마먹고 우리 몽몽이들도 맘마먹고 버티는 지금 아침에 추워서 맨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아니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뻑뻑한데 저는 물이랑 같이 해서 저렇게 한 입씩 떠서 주거든요. 이렇게 물이랑. 근데 원래는 저거 물 안 주고 같이 먹여야 돼요? 이게 병행기라서 저걸 먹어야 된다고. 저 이후에는 더 그냥 이제 맨밥 나오니까 더 뻑뻑하다고 해가지고 저걸 연습시켜야 되는지. 난 목 맥힐까봐. 근데 물이랑 같이 안 주잖아? 그럼 다시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다혜 그 아기 나이트클럽 있거든요, 안산에. 거기에 이제 한번 찍고. 왜? 천장 닿아서 집에 오는. 아 그랬어? 아 발 귀여워 이 다혜. 발 올려. 아 귀여워. 발 올려. 이러니 이유식 장면을 안 찍을 수 있나? 이 팀은 굿모닝. 문 열어줘. 우리 똥강아지. 이 팀은 모닝 이제 점검. 다혜야! 어머 우리 다혜 아들 같아. 와 애들 많다. 오늘 엄청 많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빨리 와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혜야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를. 여기 진짜 무섭다? 오 이런 걸 애들이 왜 타는 거야? 여러분? 어머. 근데 여기 묘미는 그거야 방태야. 나이트클럽이야.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나이트클럽 시작되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아기들의 나이트클럽입니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캐리온 생명은 이 친구들입니다. 시슬로 친구가 와서 또 해주고 갔어요 이거를. 아까 찍으려고 했는데 부끄러워할까봐 영상은 못 찍고 저희가 이제 물고기 여기서 키울 물고기랑 다 이제 그 물고기 방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엄마가 키우는 구피들이고 얘네가 이제 엄마가 잘 키울 줄 모르니까 이제 시슬로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해줬고 얘네도 저기로 들어갈 거고 이게 광나는 애들이래. 램프아이. 그리고 얘는 알풀이라고 구피인데 적어놨어. 이렇게 그냥 뜨게 하기도 된대. 알풀? 알비노 적어주라 했어. 엄마 새우야 이거 새우. 우와 짱이야. 이거 건색이잖아. 이 건색이들. 건색하고 이거 찌개할 때 건색할 때 꽃필이에요 건색. 엄마 도로 얘네 귀 막아. 이름이 메탈 오렌지래. 이렇게 해줬어요. 저희 물생활은 시슬로 친구가 다 책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시슬로 친구가 안산 본호동에 애견 동방 카페를 하거든요. 사랑 커피 마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키우시고 그 이제 본호동 쪽 사시면 한 번씩 들러보세요. 제가 여기 딱 띄워드릴게요. 짠. 다혜 너 뭐해 또? 새해 좀 봐줘. 슬라임 가지고 논다. 이제 적응했구만 이다혜 할머니네 집에. 근데 할머니네 집에 오면은 짧고 굵게 놀다 가야 돼. 집보다 이제 위험한 게 많아서 이런데 문 찌고 어제도 넘어져가지고 한 세 번인가 쪄가지고 울었어요. 저희는 또 이제 여기 왔으니까 뭐야 그 밥 먹고 갈 거예요 엄마 밥. 그리고 얘 새끼 어딨어 엄마? 얘네 새끼 나왔잖아. 이게 뭐야 이거는 거품이? 다 알이야? 아니 알 아니고 얘랑 엄마가 키운 애들이랑 섞이면 이제 믹스가 되니까
전 친구들을 여기서 키우면 된대. 새끼는 어디다 놓고? 이게 뽕뽕뽕 뭐가 있는데 새끼들이 밑으로 빠진대. 어. 그래서 좀 얘네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여기 빠져서 칸이 두 칸인 거야. 아, 밑에. 어, 이게 칸이 두 개예요. 그럼 새끼는 밑에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도 만약에 임신을 하잖아? 그럼 여기 넣어놔, 새끼 날 때. 그러면은 얘네가 다 여기로 빠지는 거야. 엄마 이거 너무 재밌다, 물생활. 우리 유튜브 물생활로 바꿔볼까? 안 돼요? 우리 표정 왜 그래? 동물 유튜브에서 이제 물생활로. 이 수초도 다 진짜 수초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 짜가가 아니에요, 짜가가. 살아있고 얘네도 다 뭐 번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40마리, 50마리 거뜬하게 키울 수 있대, 구피 엄마. 엄마 진짜 구피 부자가 한번 돼보자고. 우린 동물 부자. 여러분들도 물생활 시작하고 싶으면은 시술로 친구한테 문의해보세요, 여러분. 하야 뭐해? 하야 잘 바쁘셔라. 하야 여기 되게 재밌어해. 하야 포노보노야. 이게 다이가 자꾸 여기 있는 거를 다 쏟아내. 강태,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아까 여기 물고기 삼촌, 시술로 삼촌이 와서 새한테 용돈을 줬어. 용돈을 줬는데 알지? 우리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아유 강태야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아 엄마 엄마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아 괜찮아요? 세 번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정세야 어떻게 안 자라? 딱 주자마자 응? 해봐 세아야. 돈 이렇게 딱 주니까 주자마자 어떻게 했어? 바로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한다라? 나도 돈은 받아야지 이러더라. 아, 요즘이야.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에이, 먹으면 안 돼. 다이 졸린가 또? 또 졸린가 보다. 밥 먹고 가서 좀 재울까? 어제부터 노느라. 말할까? 어제부터 노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재웠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여기 앞에서 계속 구경하고 다닌다? 너무 좋은가 봐. 엄마 행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게 있을까? 내가 이 물생활을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 집에 동물이 9마리가 되지 않았을 거야. 하이 아버지? 여기만 오시면 여기 붙어 계시네요? 얘가 날 불러? 아 얘가 널 불러? 자석이세요? 제가 답이야. 너도 같이 해 마사지. 답이 어디한테 끼면 난리나. 어? 어. 다이가 하면 지금 적응을 잘하긴 했어. 근데 집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 그치? 왜냐면 우리는 모서리 방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했는데 아까도 한번 넘어져서 울었어요. 그래서 집은 언제 갈 건데? 다비야 왜? 아 귀여워. 이 다비 너무 귀여워. 다이는 뭐해 여기서? 응? 아우 다 난리를 쳐놨네. 어머 장난 잘 치네 다이야. 엄마가 집도 좁은데 맨날 우리만 왔다 가면은 너무 힘들다고. 심지어 강아지까지 맨날 데리고 와가지고. 가자 이제 다혜야 집 가자. 아니, 코지는 여기까지 있어? 그러니까 다혜가 기다려. 좋아. 안마게? 나 안마게 아닌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가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샷.